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은혜를 받으시며 평안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주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슬픔 함께 나
때부터 2020년 1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근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행위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이방인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그냥 주문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섬김도 그냥 봉사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모두가 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일을 다 해도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그래서 곧 무너지고 조금만 어림이 와도 이게 흔들리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책이라. 그래서 그런 표현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주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 의, 이게 뭐냐면 소유다, 소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절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경건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망해뜨리고요. 이 많은 교회들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한다고요.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몰라요. 법문은 말씀을 읽어놓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귀한 시간에 참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경외함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아니고 19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이걸 우리가 캐릭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본질, 특성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들을 오늘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거기까지만. 여섯 개를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 말은요, 완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완벽이란 말이 퍼펙트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완전, 이 말은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흠 없는 그 단어하고 요 완전이라고 한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이것이 빠진 것이 없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뭐 한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처럼 생각의 실수나 판단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완벽하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결과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뭘 소생케 한다고 그래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인간의 영혼, 영혼은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도구가 뭐냐? 수단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딱 이렇게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마른 뼈다귀하고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에스골 골짜기라 그래요. 에스골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이 막 나뒹굴고 막 해골은 해골대로 그냥 탁 뼈들이 그냥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 에스겔은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뼈들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확신이 없고 잘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요? 그렇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에게 가서 이 뼈들이 다시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뼈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뼈들이 누구냐? 죽어있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마른 뼈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왜?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힘줄이 살아나 처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피부가 살아나더니 이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뼈들이 움직이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고. 아, 그건 목사님 말이죠. 아, 빨리 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쭉 봅니다. 1210면으로 갑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을 주고 살을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삽니다.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가서 예, 말씀을 상고를 하니까요. 이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럼 다다다다닥 뼈들이 다 붙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큰 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될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70년 살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근데 성전 재건 백날에도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건물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혼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성전 재건 운동을 했어요. 성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급하셨냐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사 겸 에스라를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이 급히 파송하셔서 그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설교한 그때 막 사람들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요 영이 살아나니까 눈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가 회복되면 눈물이 살아나요. 눈물이 살아납니다. 영역이 그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그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게 영이. 아무리 교회가 맛있는 교회는 맛있는 밥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지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일 교회가 영양가 있는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치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나면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제가 목이 좀 약간 쉰 거는 요즘은 잘 목이 안 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장 8시간 안산 광림교회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전도 지도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1973년에 있었던 엑스폴로 73과 같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그래요. 그 손자도 그레함이에요. 다 목사입니다.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제가 늘 앞에서 가리키기만 했지 이렇게 앉아서 그것도 이러는 의자도 아니에요. 딱딱한 학교가 그런 의자에서 8시간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피곤하더라고. 목이 찬 게요. 근데 82세 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60년 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인들을 양육한 멋진 머리가 하얗고요. 예? 아시아 담당 디렉터예요. 이분이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D.L. 무디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혹시 에드워드 킴볼을 아시는 분 계세요? 에드워드 킴볼. 네, 그때 갔다 들으신 분만 알지 다 몰라요. 에드워드 킴볼은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킴볼이 복음을 받았어요. 말씀. 이분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신발 가게에서 신발 수선하는 조그만 이 사람을 하나가 청년을 하나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에드워드 킴볼이 가가지고 그 청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디라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 그러더니 그분이 전 세계 나중에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D.L. 무디는 어떤 분이 신학대학 교수가 워낙 이분들이 뭐 그냥 전 세계에 복음의 바람을 열풍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신학대학 교수들은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네거티브한 게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틀리나 맞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응? 학문적으로. 조교를 보냈대요. 조교. 야 조교 가서 그 D.L. 무디가 설교하는데 제대로 하나 봐라. 설교학적으로 봐라. 조직신학적으로 봐라. 윤리학적으로 봐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교가 와서 보니까
무디 목사님 설교가요, 보통 한번 설교하면 35개 틀리더래. 단어도 틀리고, 스펠링도 틀리고, 뭐 문법적으로 틀리고, 막 영어인데도 막 문법도 틀리고, 막 이상하게 하더래. 그러나 그 DL 무디 목사님 속에 있는 학문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살아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들어가니까 그의 지식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100만 명 이상이 복음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면 그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교회 분위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완벽하게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윤리 운동은 그건 맨날 해도 다시 윤리는요, 원위치입니다. 윤리 운동.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 운동이고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 아무리 윤리 도덕 아무리 가르쳐놔도 그 속에 완벽한 말씀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또 갑니다. 거기 보면 19장 7절에 또 이렇게 막 그 뒤부터 읽으시면 되겠어요.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 뒤부터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뜻은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가 히브리 원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 번역이 틀려요. 그래서 영어 번역 가장 정확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가장 정확한 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설교 준비할 때 히브리 원문을 봅니다. 항상 제가 그거 봐요. 여러분에게 발음은 잘 안 해주지만 히브리 원본의 그 말은 히브리 원문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본의 뜻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견고한, 그러니까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 말은 견고하다. 또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신뢰할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우리 그 둘째 꼬맹이 주은이가 할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얘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 내립니다. 그냥 내리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건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아요. 얘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할아버지 간다 그러고 막 확 뛰어내려. 얼마나 빠른 속도 뛰는지 몰라. 이 식탁에서 저한테 뛰어노는 속도가 내가 볼 때 시속 한 40km 되는 것 같아. 시속 40km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어린애가 시속 40km 뛰어내려봐요. 이게 받으면 막 나중에 팔이 후끈후끈해요.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얘가 그 빠른 속도로 뛰어내리겠어요?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얘가. 그렇지도 않은 건데 이 애는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우리가 신뢰해도요 모든 걸 다 맡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확실하다 그 말은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실수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틀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요, 사람이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과 지혜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지식은 선생님에게 그냥 주어서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한 것은 별로 없는데 지혜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한 건 많은데 우둔해요. 굉장히 우둔해요.
공부한 거는 많은데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사는 걸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해요. 알지를 못해요.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학력이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이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 목사님 말씀이죠. 얼른 한번 펴보세요. 잠언 1장입니다. 그 제 말 아닙니다. 잠언 1장 펴보세요. 잠언 1장 2절부터 쭉 봅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길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력을 주기 위한 것이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그 다음에 그 2장도 보세요. 2장. 2장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씀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볼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비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영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영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져. 응? 그래,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들이 지혜롭게 돼요. 제가 저 동북인도라고 아쌈, 여러분 요즘에 보면 아쌈 티 있잖아요. 아쌈 티. 그 아쌈 지역은요, 티가든이라고 전 세계 티들을 다 거기서 공급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3,000고지, 뭐, 3,500고지, 그래요. 예. 근데 그 아쌈 지역은 다른 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 티를 이렇게, 그냥 자연산 티입니다. 그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아쌈 티 수입해다가 그거 팔더라고. 그거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우유 넣어서 마시면 아주 커피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그 아쌈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은요, 그래도 그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지역이 굉장히 깼어요. 그래, 그 아쌈 지역에 1990년도인가 이제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갔는데, 잡혔어요, 제가. 거기는 그냥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스페셜 퍼미션이라고, 인도 본토인들도 이 특별 허가서를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데예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너 어디서 왔냐? 국적이 뭐냐? 나는 한국 코리아? 뭐 코리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코리아? 코리아 그래서 아 서울 모르냐? 그랬더니 서울? 그러더니 그때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88년 맞아요? 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에 올림픽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더니 서울? 근데 갑자기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요. 일주일 스페셜 퍼미션을 일주일 비자를 주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그때 집차 거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이라서 집차 갖고 와서 집차를 타고 쭉 대우받고 다녔는데 그 지역이 3일 동안 한국에서 사람이 처음 왔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3일 동안 학교 공공기관 다 뭐 한다 그러죠? 그 문을 닫았어요. 학교도 다 휴업. 그리고 공공기관 다 휴업. 아니, 막, 그 지역에 무슨, 뭐, 그 추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한국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칼라 TV 있다. 우리 냉장고 있다. 막 그런 얘기 했더니 이분이 진짜는, 이게 뭐, 패러다이스네? 막 이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의사도 왔고,
거기 높은 공직자도 왔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씹더라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씹고 있어. 근데 얘기할 때 웃을 때 보니까 여기가요 빨개 다 입술도 빨개고 여기도 치아도 빨개요. 그 나중에 거기 장로님 한 분 오셨길래 What's this?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지역이 추워요. 여름은 한 40도 올라가고 제가 갔을 때 1월이었는데 그때도 벌써 한 10도, 15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어 죽어요. 10도만 얼어 죽습니다. 영화는 안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얼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추위가 워낙 그 지역이 춥기 때문에 몸에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걸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그게 마약이더라고. 그게 팔아요, 지금도. 시장에 가면 이렇게 상추 같은 것에다가요, 이만한 그 열매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건데, 그게 마약이래, 마약. 마약의 일종이라고. 그게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걸 먹고 있고 다 먹고 있는데, 단 먹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밖에 안 먹어. 크리스찬들은 안 먹어요, 그거를. 그게 마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일종의 담배 비슷한 거예요. 안 먹더라고. 이렇게 일을 한번 웃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웃지 마라. 실제로 웃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웃을 때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치아가 다 하얘요. 그런데 거기 안 크리스찬들, 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 보니까 여기 빨개, 여기도 빨갛고 완전히 막 빨개. 옆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고 막 이래요. 의사인데도. 한다고 물어. 아니, 당신 의사한테 이걸 먹냐고 했더니, 이거 뭐 좋은 거라고 막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지역은요, 확실히 사람들이 깔끔하고요, 뭔가 사람들이 벌써 세련돼 보여요. 제가 많은 나라는 안 다녀봤지만, 한 35나라 정도를 선교차 다녀봤어요. 뭐 관광은 못했습니다. 관광하러 간 건 아니니까. 여러 나라, 미국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뭐 저 아프리카 세네갈, 감비아 뭐 이런 데 여러 다 가봤어요. 여러 나라들을 다 다녀봤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간, 복음이 들어간 지역 사람들은요 가치관 자체가 틀립니다. 아멘. 가치관이 틀리고 생활관도 틀리고 인생관도 틀리고 세계관도 틀리고 뭔가 달라요. 달라.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우둔한 것들을 다 지혜롭게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지혜롭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 뭐냐? 이게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백날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항상 그 모습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왜 안 변하냐?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당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 횟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말씀을 진짜 받았냐 이거예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아멘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막 내려주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보세요. 8절.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세 번째만 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네. 이거 여섯 개 다 하면 시간이 2시간 될 것 같아서 이거까지 하나만 더 합시다. 8절. 자, 다시 시편 19편 8절로 갑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까지. 여기 정직이란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적의 정직 그게 아닙니다. Right. 옳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번역하는 분들이, 옛날에 번역한 분들이 이거를 정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옳다, 맞다, right.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게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올곧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곧은 게 반드시 올곧은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까지 전체가 몇 단어라고 그랬죠? 제가 대충 얘기해서 다 잊어버렸죠. 단어로 한 몇 단어라고 그랬어요? 73만 천 단어 정도 돼.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 약 73만 뭐 1600개 나간다 그래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절수로는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그렇죠. 3만 1000 몇 절 그렇게 나간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언어마다 틀립니다. 예, 원문으로 보면 훨씬 줄어요. 근데 우리말이나 영어로 보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로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189. 극동방송 1188인데 하나를 통하면 1189장이에요. 권수로는 몇 권이에요? 66. 그럽니다. 성경 몇 권입니까? 한 권 그런다고 어떤 분. 아, 그거 말고 구약, 신약 다 각 권을 얘기할 때 66, 39, 27, 66권인데 그 절수, 그러니까 66권, 1189장, 3만 1000절, 77만 3600 단어, 이 모든 단어 이르기까지 하나도 여기에 잘못된 게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다 맞아요. 그 야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올곧다, 올곧은 그런 뜻이 다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고 우리가 불완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무조건 아멘해야 돼. 이거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 도전하면 큰일 납니다. 네. 어떤 분이 요즘에 공격을 당한대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차범근 옛날 그 축구 감독이 기독교인이게요? 아니게요? 어? 기독교인이죠. 굉장히 믿음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차범근 감독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대요. 요즘에 보면 이게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요, 애매한 사람들 참 많이 고통당합니다. 예. 제 그 영혼의 샘도 김덕경 TV에도 악플러가 다섯 명 있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창세기 어떤 분이, 저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 방송만 본대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제일 클리어하대. 캐나다에서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8분, 9분 동안에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만 전하니까 클리어한데. 근데 그런데도 거기 악플러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아빠 그거 하지 말지 그러라고 그래요. 아, 상관없어. 악플러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뭐 내가 말씀도 했지. 내가 뭐 잘못한 거 뭐가 있어. 괜찮아.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거는 1300조에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악플러가 다섯 명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 쪼다라 쪼다. 제가 쪼답니까 여러분? 전 벼. 저보고 뭐 쪼다라나 뭐. 나 참 세상 살면서 별 얘기 다 그래.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는데 아빠 그거 하지 마세요. 괜히 왜 쪼다 둘이 듣고 그랬냐. 내가 뭐 쪼다 아니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쪼다 아닌데 뭐 쪼다 하면 어때. 내가 쪼다 하면 어때. 말씀대로 하면 쪼다 하면 되지 뭐. 괜찮아. 근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악플은 안 들었으니까 다행이라니까. 쪼다란 말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니로하며 예예 모든 것이 다 아멘 아멘이지 아니오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면요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 다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능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각각 다른 밭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것은 길가에 딱딱해요.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아주 잘 일궈진 옥토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더라 이게. 그게 밭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뿌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뿌렸다고요. 근데 어떤 것은 왜 가서 바라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냐 이거예요.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래요. 마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다 right, 다 맞아. 정확하게 yes, 이 말씀은 다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도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기만 읽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한다 그 말은 바르게 한다. 바르게 바른 길을 가게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목표를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배우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둔한 우리들은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맛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